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셸 독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쉐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목은 어린 양 예수님, 중심 구절은 7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봉한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수 있는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시며 이기신 분이라 한다. 요한이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기를 취하시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검은 고와 향, 즉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려 새 노래를 부른다. 9절과 10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다는 노래이다. 그리고 내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어린 양께 찬송을 올리며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올리라 하니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다고 성경에 나온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선언했고 그 선언은 예언은 2000년 전에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장차 오실 재림의 주와 심판에 대해 기록했다. 7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8절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9절 10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읽으며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달는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겠다.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로 몇 차례 선교를 가는 시동생과 동서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언젠가 선교를 갔으면 하고 생각했었는데 코너스톤의 내년 선교지가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결정되었고 온 가족이 가기로 했다. 내년에 선교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적용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 중인 분들 연락해서 교회로 초청하기, 내년 선교 위해 기도로 준비하기, 오늘 말씀 선포하실 데이빗 전도사님의 성령 충만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기, 아픈 지체들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 사랑하는 말일세,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십자가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그의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네. 받으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날 또 주님의 성전에 저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로스턴 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코노선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의 목사님과 이성 사모님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너스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세 분의 전수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성편 전수사님, 이초로 전수사님, 좌시아사 전수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세 분의 전수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 이초로 전수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더 곳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3부 예배까지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우리 CPT와 우리 반주자 아버지 하나님 반주팀과 우리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준비 과정에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 속 느낌
11월 24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한 Children's Choir 연습이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층 P홀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제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에서 함께 섬기실 지체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일 오후 1시 45분 3층 성가대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코너스톤 한 영혼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0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태남 집사님 그리고 로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Let's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We welcome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nd we're happy to worship together with you. 아까 광고에 나왔지만 우리 Sunday School Children's Choir가 연습이 지난 금요일에 시작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We want to let you know, please send your children.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하느님 생신 위해서, 예수님 생신 위해서 they were singing and dancing for the Lord and it's such a great sight to see. 그래서 꼭 for those of you who have children in Sunday school, 꼭 금요일 7시 반, Peace Hall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시작했고요. 아마 크리스마스 콘서트 날짜가 더 가까워질 때 아마 주일에도 연습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인사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et's all stand up. Let's greet each other warmly in the Lord. And the person to the left and right and behind us. Pray, please pray for their safe arrival. 그리고 we have an emergency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은지, Christy, 태진 현재님 그리고 선영 자매님의 그 딸 되는 은지가 지금 갑자기 금요일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몸이 좀 많이 아픈 상태인데요.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태진 형제님을 일부 예배 지금 왔다 다시 병원으로 가셨는데 아마 이번 주에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So please keep her in your prayer. Please pray for her. Please pray for complete and full recovery. 그리고 가족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픈 지체들 위해서 특히 효정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은지 효정 자매님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So, Father, we just lift this time to you, Jesus. We know you are good and great God. You hear our prayers, Lord Jesus. We just want to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you've given to us as your sons and daughters to gather in your name.
Lord, we just pray, Lord, that you will anoint this time. Holy Spirit, dwell and fall upon this place. And may your name and your name alone be lifted up. For your name is worthy of all praise. So God, we pray for broken hearts. We pray for humility, Lord. We pray, Lord, that your will be done. So God, would you speak to the hearts of the listeners, Lord. Lord, that you may just really open up our ears, our eyes, our hearts, that we may be really hungry for your word today. So Lord, we just pray that you may be pleased with this worship service. Lord, at this time, we lift up a special prayer for our sister Unji, Lord. We just pray, Lord, that you may heal her, that you may just really comfort her, that you will really bring her peace, Father, that you will get down to the bottom of this. You are the great physician, God. So Lord, we pray for healing. We pray for complete healing, and we pray for over the family, for comfort over them. We pray for our sister Hyojung, Lord, but we pray that you may heal her of her cancer, Lord, that you will just really be upon her and her family as well. Lord, we lift up Most High Heavens Harmony up to you, and we pray for their health as well. We pray for all the members in our church who are struggling with various different types of illnesses, Lord. In your son's name, Jesus, we pray for healing, Father, for there is power in your name, Lord. You are the great physician, Lord. We thank you, for you are great God. Heavenly Father, we just lift this time up to you. And Lord, we pray that you may humble us, that you may break us. As you've been teaching us through your word in the book of Revelations, would you open up our ears, Lord, that we may be attentive to what you have to say to us today. So Holy Spirit, we just pray that you may lead and guide this time of worship, that it may be pleasing to you, Lord. At this time, we lift up a special prayer for Unji, for Christy, God. We pray for healing. You are the great physician. Lord, we pray for comfort over her and her family, that you'll bring peace. Lord, that you will bring her to a complete and full restoration. Lord, so we just pray over her, and we ask that you may lead and guide. And we pray for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in our church who are struggling with various different types of illnesses. Lord, we pray for your healing, for complete recovery and restoration. Lord, we know you are good and great God. Be pleased with our worship service today. Would you be with Most High Heavens Harmonim? Would you lead them and guide them and be with their health? We thank you for this time.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예,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그 물론 100% 한국말로 설교를 아직 못하지만 처음으로 한국어하고 영어를 섞어서 한 설교가 벌써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미가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도 제목 그 내용이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The prophet Micah was telling the people of Israel, listen, repent. 사실 오늘은 그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들을지어다 타이틀을 벌써 썼으니까요. 이번에는 귀 있는 자 타이틀을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죠. Same thing.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그 핵심은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미가서에든지 지금 요한계시록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드립니다. 들을지어다. He wants us to listen. 하지만 이 말씀을 더 묵상하기 전에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그 background, context를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Can we go to the slides, please? Okay. 지금 이 지도는요, 현대 지도입니다. 이탈리아가 있고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밀란에서 오늘 집회 마무리하셨고요. 그 그리스, 터키. 하지만 그 예수님 시대 때는 it was called different things. 터키는 아시아라고 로만 엠파이어에서 불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그 한 5년, 6년 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학기 동안 그 그냥 지도를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도를 배울 때 왜 이거를 배워야 되지? It was a lot of units, took a lot of time. 또 벌써 그 학기가 엄청 바쁘고 힘든 학기인데
그 이스라엘 갈 준비를 한 학기 동안 계속 그 지도만 해왔어요. 하지만 가서 보니까 그 공부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면 그 성경에 읽을 때, 특히 narrative를 읽을 때, 뭐 New Testament, Old Testament, our forefathers and foremothers of faith 움직일 때 꼭 그 길이 있었거든요. So if you know the places, you know you can start to visualize. 보기 시작합니다. How they got from point A to point B.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곱 교회 위치, where were the seven churche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f we zoom in, the seven churches were in the region of Asia. 지금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 일곱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 like this is the region. It was in the east, the west side of Turkey. 일곱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도 바울 시절 때 또 요한계시록 when Apostle John wrote Revelations, the map more looked like this. It was called Asia. 아시아라고 불려져 있었습니다. 또 그 사도 요한은 밧모선, 지금 바로 밑에, bottom left, 밧모선 여기에 he was in prison and he wrote his letter here. 일곱, 그래서 가깝죠? He's actually very close. When he sends out the letters, it goes fairly quickly. 근데 우리는 일곱 교회를 공부할 때 사실은 스모나와 빌라델피아, 아가 없어졌네요. 근데 그 한국말 그 발음은 잘 모르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So Smyrna and Philadelphia, they're known as the two good churches. 하지만 지역대로 알게 되면 참 그 재미있는 그 how do you say, detail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in the book of Acts, 사도행정에서 그 he gets the Macedonian call. 처음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기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vision 줘서 he saw someone calling him to Macedonia. 그래서 갑자기 마세도니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처음에 he starts to plant a church. 근데 그 교회가 리디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리디아는요 사실은 지금 그 purple the lady that's where she's from. She's from Thuadira.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행정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She's from this region. 또 신기한 거는요. 이 지역은 아시아 그 로만 엠파이어에서 아시아 지역은요. 그 아주 it was a huge commercial area. Culturally rich. 왜냐하면 그 이스트에서 뭐 중국, 인디아에서 오는 모든 그 like spices나 뭐 특별한 물건들이 꼭 롬 가려면 여기 통과해야 했습니다. And from the east as well as from the south. 뭐 이스라엘 그 지역, 뭐 이집트에서 그 유럽에 들어가려면 물론 배로 가지만 from the Silk Road, if it goes up into Turkey, into Europe.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여기를 딱 most important, perfect time에 보내는 것 같아요. Because it's a cultural hub. So many people come and go here. It was where culture was formed. And 에베소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건데요. 참 그 놀랍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여기서 we find in the Bible, she meets Paul actually in Philippi. Philippi는 마세도니아 있어요. So it's on the top left. 여기 지도에 없는데요. 바울이 거기서 리디아 만납니다. 2차 성경 여행 때.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쪽에 그리스 있죠. 그 그리스 쪽으로 가고 코린트. 거기도 가십니다. 그래서 2차 성경 여행 때 he comes to Ephesus by boat and he gets off. 하지만 2차 성경 여행 때는 에베소에 오래 안 계셨어요. 거의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지만 셋째 is that how do you say? 3차 죄송합니다. 3차 성경 여행 때 에베소에 오십니다. 근데 이때는 he stays for over 2 years. It's probably one of the longest places Apostle Paul stayed.
근데 왜냐하면요, 에베소는 이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The region of Asia, it was a capital.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It's where a lot of trade happened, a lot of culture. 그리고 그 Greek mythology 아시는 분들은 그 Greek 시대부터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Artemis, Romans call her Diana, there was the biggest temple to Artemis in the Greek world. So the biggest temple ever was not in Greece, it was actually here in Ephesus. 그래서 Artemis 예배하러 모든 그 Hellenistic area에서 여기 와서 그 temple 때문에 왔습니다. So it was a cultural center. So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so it's a very strategic location, and 하나님께서 he sends Paul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moment. 또 그 아까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she was from there. 두아디라는 또 그 textile. The Bible tells us in the book of Acts she was a seller of purple cloth. History tells us that Tuadira was one of the most famous regions for 원단, textiles during that time. 그 dyeing도 유명했고요. So she was probably maybe a purple linen dyer. That we're not 100% sure. 하지만 그 기술을 비롯보 가져가서 she probably made a living that way. So we see how people were moving around, how the geography plays a role, and how the Bible came out to be. God used the geography. God used this moment in time of the Roman Empire to get this message out.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시대였어요. It was very important time, and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came in the fullness of time. 하나님께서 그 계획은 퍼펙트하십니다. 그 장, the location and the time, everything is perfect. 근데 3차 그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플랜트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2년 넘게 계십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시나가그, 유대인 시나가그를 갔는데 거기에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He received a lot of persecution. 그래서 드라노 소원이라는 그 홀에서 every day met daily, and he started teaching there.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요, 많은 그 학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때 2년 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일곱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lot of Jews and Hellenistic people listened to the gospel. 그렇더라면 that this was a cultural hub, 수도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요. 그럼 예수님 말을 듣고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 되면서 다시 자기 마을을 갈 때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쓰면서 이렇게 일곱 교회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옳다고 생각해요. It's a very high probability that that was the case. So 사도 바울이 하나님 God used Apostle Paul to do many things. This sets the backdrop of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the seven churches.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그 말씀 편지를 쓰실 때 이때하고 아마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He writes the book of Ephesians about 30 years before the book of Revelation. So now 30 years has passed. 근데 하지만 이 일곱 편지를 보게 되면요, 아주 달라요. 왜냐하면 there's each church is unique, each church is different, and 하나님께서 그 편지도 very personal, very needed to the situation there. 그래서 물론 그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명하죠. 왜냐하면 그 책망이 없는 교회,
이 편지에. 그래서 그 요즘 대학 청년부 지난주 금요일 그 예배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Like what church do you reside most with? And everyone said, oh, definitely not Philadelphia and Smyrna. And they said every church felt like it was me. 나 그 딴 교회들이 그 하나님께서 책만 하실 때 아 딱 나다. 라는 그런 얘기 디스커션을 했는데요. 사실은 다 교회가 각각 they're all unique and different and Jesus writes a very personal letter to them. 하지만 그 일곱 교회에 쓴 편지에 보게 되면요. There's actually a lot of similarities as well. And I want to point out specifically two similarities.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각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Every letter starts with a description of Jesus. And now all the descriptions are different. And when you take it as a whole, it gives you a rich image of who Jesus is. 하지만 every letter starts the same way. It's a call, it's a cry. It's pretty much saying Jesus is writing to you.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It's pretty much that's what it's saying. 또 오늘은 에베소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the description of Jesus, it says the one who is with the seven lampstands. 또 1장에 보게 되면 그 seven lampstand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Meaning Jesus is with the church.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He's Emmanuel God. He is with us. He's with us every moment within our hearts. 그러니까 다 편지는 다 그렇게 비슷하게 시작하고요. 마무리는 완전 똑같습니다. It all ends in the same way. 또 오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물론 책만 없는 교회들, 책만 하셨던 교회들 다 이 말은 똑같습니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듣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We must open our ears to Jesus.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한테 He wants to tell us something. But the question is, are you listening? Am I listening? 하지만 이 패턴을 또 보게 되면요,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Everything starts with Jesus. There is no church without Jesus. So every letter is a letter from Jesus to the church. That i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오직 예수님 통해서 교회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 통해서 귀 있는 자가 됩니다. So for those of us who believ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is the Lord and Savior of our heart, you have ears. 귀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are you listening today? Are you listening right now at this moment or even in this past year? It is a question that we must ask ourselves. 또 1장에서 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을지어다. 또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of time,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이유, He wants your undivided attention. He has something to tell you. He wants to be in relationship. 대화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Are you listening? Are you listening to Jesus at this very moment, right now in this place?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Only those that know that they are loved by God can love first themselves. 이번 theme처럼 한영은 처음은 it's me, 저입니다. Understanding that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how he has given me the identity. And if I know that identity, I can love him back.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오직
It's through Jesus Christ. And it all starts with him. Only Christians can truly, genuinely love like Christ.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영어로는 it says, So now faith, hope, and love abid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Love is important.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we have to be envelopes of love. Letters of Christ's love to this world and to the people around us. 하지만 고린도 그 에베소 교회 보게 되면요, somewhere along the line, 이거를 잊어버렸습니다. They lost their first love. 근데 사실은 조금 이거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조금 it's kind of scary. 왜냐면 곁으로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 looks like they're great. Lot of works. They go against false teaching. They're very passionate about going against false teaching. 또 false teaching만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They actually exposed it and expelled it. And the Nicolaitan라는 아직 그거 대해서 확실하게 there's not a lot of clear evidence about what they were, but a lot of people think it was a fertility cult. So sexual impurity, 그거도 광고 안 했고요. They went against that. So 곁으로 보면 everything looked okay. Everything looked fine. Their works were their check. It's like if you have a checkbox, everything looked okay, but inside they were rotting. 안에는 썩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고린도 전서 그 말씀처럼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그 사실은요, 에베소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도였어요. It was the biggest city in the region of Asia. Biggest population. 또 그 temple, biggest temple. 그래서 temptation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그런 temptation도 they fought against those temptations. 그래서 이런 거 열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Because they had works, they fought against false teaching. 하지만 they lacked love.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그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In English it says, you're just a clanging cymbal if it's without love. 우리 교회가 지금 커넥션이 막 마무리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콘서트 준비하는 중입니다. 또 내년은 그 단기 선교,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준비하는 그 시즌이 들어갔습니다. 이 그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참 축복이고 it's such a great opportunity. 하지만 we need to prepare our hearts. 일하는 거는 어떤 때는 쉬울 수 있어요. To do things, get ready. 하지만 마음이 준비 안 돼 있었으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쓸 수 있는데 when he looks at the church, he says dead.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항상 마음 안에 Who is the first priority in your life? It must be Jesus. 오직 예수님 뿐이만 must be your number one. And that's what Jesus is telling the church of Ephesians. 그래서 그 오늘 질문 그 큰 그 질문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요? 또 우리한테 질문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What does he want from you? 예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하고 관계를 갖고 싶었습니다. He wanted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us. He wants our undivided attention. But the question is then, what does he want from us? 예수님께서 what does he want? 요즘 이 시대에 보게 되면요. 누구에게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s human beings, we always listen to something or someone. 또 그 gossip, 성경의 gossip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That's because that's us.
우리 인간은 가십을 좋아합니다. And it's very sinful. We're curious beings. We're curious people. Our ears are always itching to listen to something. 또 사실은 이 그 culture 보게 되면요, 그 소리 noise가 너무 많아요. 요즘 그 Netflix Netflix 아카운트 갖고 계신 분 꽤 많을 거예요. 또 다음 주 이틀 안에 이제 Disney is gonna launch their own platform. 근데 Disney 아세요? Disney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Because they own Hulu too, and now they own Fox, so they're almost like a monopoly. So they really control the message of what this generation hears. 하지만 Disney's launching their platform, and then Hulu도 있죠, the Netflix도 있죠. 미국에서 Asian drama legally 보려면 뭐 Viki도 있죠. 대학생을 하고 고등학생이라면 애니메 좋아하는 사람은 Crunchyroll 있죠. 어느 학생은요 다섯 개 다 갖고 있어요. Subscription. They have all five subscriptions. But how did 그 돈을 어떻게 내냐? 그 subscription 중에서 다섯 명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they share the cost between all their friends. So the Disney, I think it's amazing, the most amazing deal because it allows up to, I believe, six streaming. 그래서 you can share it with six people, and you split the cost, and it's only $3 a month.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시대 부모님들께서는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 제일 뜬 이유 하나 중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과 Stranger Thing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한 가지 이유 왜 뜬 like why did it get so viral and so big? They released all the episodes at once. 우리 영어로는 it's called binge watching. 그 한국말로 그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Binge watching이 뭐냐면요, 하루 시간을 다 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드라마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그거를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자기 거를 낼 때는 물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거는 매주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넷플릭스 자기들이 만드는 거는 한꺼번에 다 냅니다. And that's how they get people hooked. It's called binge watching. Right? And there's I know a lot of my friends who wait till dramas are done, animes are done. 그래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밖에 안 해요. All they do is binge watch. They eat at home, they order takeout, and they watch drama from beginning to end. And then 저가 대학교 있을 때 유명했던 거는 Lord of the Rings Uncut Edition.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개 다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시간 넘거든요. 그 영화 세 개만 봐도. 그런 문화가 됐어요. Though when we look at social media, Instagram, Twitter, 근데 사실은 지금 제일 뛰는 social media platform, it's called TikTok. TikTok's more like a video. It's funny videos. It goes viral. 우리 학생들이 요즘 TikTok, a lot of them don't do it, but they have it. So they're watching it. So they're influenced by it. So TikTok, Instagram, 사실 Facebook은 많이 사용 안 하고요. 우리 그 학생들은 페이스북 없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They have an account just for Messenger, but they don't use Facebook. It's usually Instagram. 또 인스타그램 안에 DM을 많이 쓰고요. It's just we're so much surrounded by so much noise. 사실 저의 generation도 그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뭐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딴 거 하고 있을 때, it's very common that we just leave Netflix on. Netflix을 안 보더라도 Netflix을 틀어요. Why? It's just nice. It's background noise. It feels like someone is there. Meaning, we like noise. It's constantly noisy.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소리 중에서 He's asking us, listen to my voice. 그 Old Testament에 when we see Elijah 선지자, 하나님께서 Elijah 선지자 말씀할 때 it didn't say God came in a loud voice. It came in a still small whisper. 이런 많은 소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데 we are so distracted. I know I am. Very distracted. Are we hearing the voice of God? Because he's asking us,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Listen, hear me. 또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1장 3절 말씀 보면요. For those who listen, what does the Bible say? You are blessed. Blessed are those who listen to the words of this book. Hear, it says in the ESV,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What are you listening to?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시간에 또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요, He has God's attention. 근데 로마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시고 He has God's attention. 근데 뭐 하고 계십니다? He's praying for you. He's praying for me. It says God, Jesus intercedes for us. Do you see that God is so intent on listening to you? And He's talking to you, but are you intent on listening to Him? It's important that we listen. Then the question is, then what do we need to listen to?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요? 아주 쉽습니다. It's very simple.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을 원합니다. He wants our love. He wants us. He wants all of you.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이 실수했지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원하시니까, He goes through this much to ask, to grab your attention, to say, hear me. 에베소 교회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They forgot this amazing blessing.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They forgot their first love. How about you today? What is the state of your heart?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보여야 합니다. Because God is love. Because love comes from Him. We are marked with love. And only Christians can genuinely take this message out. Are you doing that today? Have you forgotten your first love? 사실 2주 전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아마 시작하실 때 he called the 전도사님 out. 전도사님이 약간 그 리뷰크를 하셨어요. 그 리뷰크는 기도를 안 한다고. 5분 이상 기도 수요 예배 끝날 때 5분 이상도 기도 안 하고 뭐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때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근데 맞아요. 보니까 수요 예배 끝나면 뭐 딴 일을 하러 바로 예배 끝나면 하러 가고요. 새벽 기도는 솔직히 말하자면 끝나자마자 아 빨리 자야지. 조금 한 시간, 두 시간 자야지라는 마음이 더 컸던 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 참 회개했어요. 또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 앞에서 다 얘기하셨는데 그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30분 이상 기도하라고 또 성도님들 보고 그거를 도와주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때 그 우리 전도사님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노력했는데 15분 기도하고 나왔어요. 더 오래 할 수 있었는데 좀 anyways 15분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그때 동진영이 저를 봤거든요. 그 문을 나가자마자 동진영이 전도사님 30분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30분 아직도 안 된 거를 아시니까. 근데 곁으로 웃었지만 마음속에 좀 나쁜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사실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목자님들도 다 30분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지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e wants us to listen, hear. 또 기도는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We can now talk to God.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자체, 할 수 있는 이 큰 축복이
It's huge. How is your prayer life?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타브까지 가려면 한 40분,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교통이 심할 때. 그때 사실 참 즐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싫어했는데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바꾸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그 시간을 기대하게 만큼 아 기도하는 시간을 됐는데 신학교 이제 벌써 한 4년 된 것 같아요. 졸업한 지 4년 됐는데 그 시간이 없다고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그런 excuse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으로서 매일매일 교회에 오고 매일매일 I have access to the sanctuary. 여기 와서 뭐 15분이라도 5분이라도 30분이라도 multiple times 때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자신 봤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또 결단을 내렸습니다. Don't wait next year, but to start now. 하나님께서 He tells us throughout Scripture, now is the time. 지금이 시간입니다. Now is the opportunity. 사실은 저는 저 봤을 때 one of my biggest weaknesses is laziness. 예, 그게 참 저의 그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볼 때 지금 하라라고 아 이따가 할게요라고 하는 거를 좋아해요.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싫다고 또 농담을 하고 그런데 반 농담 반 진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항상 이따가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하는 게 옳다고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데 진짜 그게 올바른 말씀입니다. Don't push it off. 특히 when it comes to your first love with God, 하나님하고 첫사랑. Don't wait. 어떤 때 우리 학생들이 그 대학 학생들이 아 전도사님 저는 그 이따가 하나님이 섬길게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을 때 그때 뭐 헌금도 하고 시간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학생이 가끔씩 있어요. 속에서 그때 말해 주죠.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한다고. Unless God changes you then. What makes you think it's different from now and then? Now is the time. 하나님께서 항상 들을지어다. Right now.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Where is your heart today? Where are you in your walk with the Lord today?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계속 공부할 때 the question I ask myself is what went wrong? 왜냐면 30년 전에 around 30년 전에 에베소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씁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Meaning Paul was commending them for their faith and love. 왜 성도를 올바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못 하거든요. 우리 팀처럼 first one soul is you. Like the first Jesus' greatest command, love the Lord your God. 이거를 못 하면 절대 성도를 사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he was commending them from their love. Then 30 years what happened? What went wrong? 아무리 생각해도 교만인 것 같아요. Some sort of self-righteousness. 물론 성경에 그 이 구절에 딱히 그 디테일하게 안 써 있는데요. 잊어버린 그 자체는 교만입니다. 잊어버린 그 자체는 it's because of their pride. Now then, the question is to the church of Ephesus and now to us. What's the cure?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게 되면요. 영어로는 it says remember therefore. 그 사실 그 지난주 목사님께서 1장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일곱 교회 벌써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번 어제 전화를 했는데 약간 그 데모스트레이션 했어요. 그 아빠 다 하셨으니까 나 내일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회개하라 하고 기도 아멘 하고 내려간다고 농담을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the cure is 그게 맞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It's to repent. 회개는 참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It's to repent. 하지만 또 자세하게 보게 되면 It's repent. And how do we get our first love back? 기억해야 합니다. It's to remember.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 means to remember. Remember your first love. 저는 사실 6 years old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샘 베네딕트라는 그때 우리 선디스쿨 티처가 계셨는데요. 지금은 일본에 선교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선데이스쿨에 아주 작을 때 VBS를 인도했는데 그 구원 초청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그 시절은 그 완전 100%는 생각을 못하지만 I remember my early years when I came to Christ. I was just so in love with him. It was so good. 성경 읽는 것도 그때는 뭐 이 성경 아직도 못 읽었고요. Picture Bible도 읽고 물론 성경도 읽었지만 또 쓰기도 하고 My parents didn't need to tell me I wanted to do it. 찬양도 그냥 원해서 했어요. 하나님하고 처음 만날 때 그 시간 기억합니까? When things were so sweet. When worship was easy. When reading the Bible came fairly easily. You wanted to.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시절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한 그 손길. 왜냐하면 물론 one way to restore our first love is to remember. 하지만 거기에 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요 매일매일 year by year, month by month 더 그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지금 벌써 2019년이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In this year 2019, did you get closer with God? Even if it's one step. 첫사랑은 기억할 때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 사랑보다 더 깊어져야 했습니다. That shouldn't be the greatest moment. The greatest moment is up ahead, is right now. Because we need to get to know Jesus more and more. That's what God wants. 들을지어다. He wants your love. He wants your undivided attention. 아주 중요합니다. If you're in the boat where you've lost your first love, remember and repent. 또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요. You just are so in awe of who he is. 요한계시록은 지금 it talks about the end time, 그리고 천국 오늘하고 어제 말씀 보게 되면 start about what heaven's gonna be like. 솔직히 말하자면 어릴 때는 천국 생각할 때 I was like, okay, it's a golden place, like a lot of diamonds, a lot of gold. I personally don't like gold, so it's kind of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 친구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Heaven is going to be wonderful.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겁니다. And we're going to worship forever. 근데 어떻게 영원히 예배를 합니까? 예배는 올바로 예배는 it comes from a response from knowing who Jesus is. 또 그 understanding 깊어질 때 예배도 더 깊어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께서 He likes to put us in awe. 처음 Grand Canyon 갔을 때 그 감격. It's like almost natural response is wow. Right? When we see amazing human feats, we are like wow. 하나님께서는 His nature itself is infinite. Meaning, even if I live for eternity, He has an infinite time amount of ways to blow me away. An infinite amount of times to elicit a response of wow, worship. It's going to be wonderful. It's going to be amazing. There's going to be nothing greater. Heaven is waiting for us. That is our hope here on earth.
하지만 예수님 있는 곳이 거기가 천국입니다. You can start to taste heaven here on earth. 들을지어다. Love him. See what happens. Experience him. Allow him to take you to where you need, where he wants you to go. 아주 중요합니다. 들을지어다. Remember what Christ has done for you. 하나님께서 손길을 보십시오. 사실 아까 그 많은 소리, noise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는 I think it's solitude. 지금 가만히 앉아서 깊이 하나님하고 생각하면서 to look back, to identify areas of hurt, to take it to the Lord, to analyze areas of praise and thanksgiving.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Our minds. Sometimes we need to slow down. Slow down and escape and let God just speak to us. It's very important. He wants us to listen. Are your ears glued to the voice of God toda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이 메시지입니다. 들을지어다. Listen. He wants your undivided attention because he loves you so, so very much. 예수님은 너무 he's amazing. The more you know him, the more amazing you'll realize that he is. 파워포인트 완전 깜빡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본 것처럼 각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사실 this is identity. Identity를 올바로 알면 knowing who Jesus is and who you are in him. 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Leads to obedience. Knowing who you are, remembering who you are, will lead to obedience. 이게 또 우리 this year's theme. 그게 one soul to one soul입니다. 왜냐 one soul은 먼저 it's knowing who you are in Jesus. It all starts with Jesus. And if we're really obeying, we're loving others.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this year's theme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년 팀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고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이신데요. 그거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들을지어다. Are you listening to the Lord today? He wants your love. And he loves you very much.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May we ask ourselves this question and respond to the Lord in prayer at this time. So God, we just want to thank you.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진밀하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해 두렵고 진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Let's pray together. So Father, we want to thank you for this time and just as it's written in your word, Lord, help us to hear you. Help us to obey you and help us to live for you, placing you at the very top of our lives. May you restore our first love once again. You are good and great God. As we enter this time of offering, use this for your name's sake and for your glory. We love you, we thank you,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Yeah.
1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보고하고 축도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시간에 그 녹음한 거를 한번 함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또 우리 모든 이름도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우리 권선대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니까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일장장 성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코너스에게 부어주시네요. 우리 이철의 조사님 말씀 잘 전했습니다. 공적으로는 민자를 부채이죠. 안 되지만 초반 잘했다. 여보세요? 예.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11시에 은혜 교회 밀라가 있는 작년에 커넥션을 얻었던 우리 성령호 목사님 위해서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같이 섬겼고 끝날 때쯤에서 우리 성가대가 매일 무너져서 저와 제 아내를 축복해주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 집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감동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가 늘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실 것입니다. 은지를 위해서 이곳에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효정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한 주간 저 사람을 다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축대가 옮겨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재훈 목사님 파리 커넥션에 참석하셨던 한재훈 목사님 부부와 우리 성동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우리 기행이 우리 이민호 목사님의 트윗으로 함께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많은 평화를 하고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이신 그 비전을 실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정 목사님 몇 사람들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번 토요일날 들어갑니다.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을 삼아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축복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with us, Emmanuel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순간 승리한 우리 코너스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이렇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명장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 코너선구에 주님이 항상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기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하사
사랑 진실하신 감사해요. 주의 그 손길 날 인도하네. 날 지으시고 주를 위해 그의 영광 나타내게 하신 주, 주의 그 축복 감사해요. Oh, thank you, Lord. 예수 진실하신 주 온맘 다해 찬양해.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내 구주께 그 십자가에 고난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that you love us, how you love us.